섬에서 주로 자라는 풍란은 빼어난 자태로 사랑받다 보니 남획으로 빠르게 개체 수가 줄었습니다. 하지만 거제 해금강을 중심으로 한 풍란 복원 노력이 생태계 회복과 관광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활짝 핀 작은 꽃송에서 상큼한 향기가 피어납니다. 보라색의 줄이나 점이 찍힌 하얀 꽃잎이 거제 나도 풍란의 특징입니다.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나도 풍란은 지금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. 이 나도 풍란의 꽃이 지기 전에 보통 풍란으로 불리는 이 소엽 풍란의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풍란의 향기는 8월 초까지 은은하게 이어집니다. 석곡과 풍란, 나도 풍란과 춘란 등 대부분의 풍란이 모두 거제 고유종입니다. 2009년부터 거제시가 복원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. 1년에 한 만 주를 배양하면 한 5, 6천 주가 좀 고살랍니다. 뭐 환경이 안 맞고 뭐 병이 든다든지 그래서. 인근에서는 260억 원을 들여 거제 풍란을 한 대 모을 자연 생태 테마파크도 건설 중입니다. 이 테마파크에 들어갈 풍란을 키우는 이성보 씨도 풍란 복원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. 네, 그 처음부터 자생하고 있던 곳이니까 재생운동을 벌린다면은 충분히 자력으로 활착을 해서 재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역시 꼬리 난초로 불리는 풍란 500개체를 올해 무인도에 옮겨 심는 등 풍란 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KNN 표준규입니다.